여러분, 이제 어저께 제가 중계를 했지만, 다저스하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그 경기 있잖아요.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했던 거. 그 경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원래 그 경기 좀 보다가, 추신수 선수 경기를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30분쯤 지나고 나니까, 엠스플 2채널이었을 거예요, 그게. 엠스플 2채널 다이렉트 소스가 조금 안 좋았었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추신수 경기를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그래, 그냥 보던 거 다저스 경기 보다가, 그냥 오승환 선수 나오면 가지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근데 이제 브레이브스가 초반에 4점을 냈잖아요. 초반에 4점을 내고, 결국 로스 스틸리플링이 5회를 못 채우고, 그냥 그다음부터 다저스는 투수를 바꿨죠. 그다음부터 투수를 바꿨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불펜 싸움 되면서 점수가 안 나기 시작한 거야. 점수가 안 나고, 브레이브스 선발 투수가 션 뉴컴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메이저리그 2년차 투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2년차 투수가 있는데, 근데 야, 로서 스틸리플링은 그냥 얻어맞고 내려가는데, 뉴컴 얘는 걔 왼손 투수거든요. 뉴컴 얘가 한 5, 6회 될 때까지 뭐야, 얘왜 출루 안 시키지? 하다가 타순이 쭉 가다가 6회 말에, 6회 초에, 푸이그가 한번 볼넷에 나간 거예요. 푸이그가 볼넷에 나가니까, 드디어 퍼펙트 깨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퍼펙트가 깨지고 나서, 근데 오히려 퍼펙트가 깨지고 나서, 뭔가 또 의식을 안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7회하고 8회, 또 출루를 허용 안한 거예요. 그 출루 허용을 할 뻔했는데, 또 허용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회 때까지가 볼넷이 하나니까 이제 보통 5, 6회까지는 해설들도 얘기를 잘 언급을 안 하는 게 약간 불문율이래요. 근데 모르겠어. 굳이 한 5회인가 넘기면, 그러니까 5회까지는 사실 승리 투수 요건이잖아요. 요건 최소 요건이잖아요. 선발승 최소 요건이 5회니까. 5이닝을 넘기면 한 6회부터는 이거 뭔가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한거 언급을 할 만하기도 해요. 왜냐면 6이닝까지 채우고 만약에 3자책점 이하가 되면 퀄리티 스타트고, 거기서 3자책점 이하에서 7이닝까지 가게 되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QS 플러스까지 가니까 이거 뭔가 있나요? 하면서, 오늘 아까 그 경기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딴 경기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계속 그 경기를 봤거든요. 왠지, 이 투수가 왠지 사고를 칠것 같은 거야. 사고를 칠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그 경기를 계속해서 봤어요. 그 경기를 계속해서 봤는데, 8회에도 노히터가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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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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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럼 이제 9회도 봤어요. 참, 경기 후반에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는 제가 별로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오히려 경기 후반에는요, 사실 그래요. 원래 경기를
이제 엠스플 같은 데서 해설하는 분들은 최대한 중립을 유지를 해야, 웬간하면 중립을 유지를 해야죠. 중립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근데 사실 뭐냐, 인터넷 방송은 편파 중계해도 되잖아요. 인터넷 방송은 편파를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원래 심한 편파는 잘안 해요. 심한 편파는 잘안 하는데, 왠지 그날은 그 노이터 게임 대기록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는 다저스 경기 보려고 켠 거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뉴컴의 관점이 돼가지고 막 다저스 그막 끈질기게 버티는 다저스 타자들을 보고, 야 니들 그냥 빨리 아웃 되라. 응? 뭐냐, 니들 그냥 빨리 아웃 돼. 그냥 아웃 되고 끝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냥 젊은의 대기록 하나 만들어줘라 하면서, 그냥, 야, 니들 오늘 어차피 못 이기니까 그냥 빨리 아웃되고 제 대기록이나 만들어줘 했는데, 어쨌든 이상하게 경기 후반에 뉴컴이 살짝 좀 지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 쉽게 아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저스도 끝까지 포기는 안한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일단 9회를 갔어요. 9회까지 갔는데, 9회 초 투아웃에서, 9회 초 투아웃에서 볼카운트 투볼 투스트라이크였어. 근데 이게 퍼펙트 게임은 아무도 출루를 안 시켜야지 그 성립이 되는 거고, 노히터 게임은요, 볼넷, 못 맞는 공, 실책으로 인한 출루까지는 노히터 게임 기록으로 인정을 해줘요. 출루를 시켜도 볼넷이나 못 맞는 공이나 그 수비 실책 같은 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실책으로 기록을 해주거든요. 약간 그런데, 진짜 엔간하면 수비 실책이 나올 것 같은 상황도 수비수들이 진짜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런 그 노히터 게임이나 퍼펙트 게임이 나오려면요, 수비수들도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투수 혼자서 잘 던진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 왜냐면 물론 투수는 삼진을 잡는 투수들이 노히터 게임은 좀 잘해요. 삼진 잡는 투수들이 노히터 게임은 좀 잘하고, 좀 맞춰 잡는 투수들이 노히터 게임을 잘 못하는 이유가, 보통 맞춰 잡는 투수들은 피안타율이 높아요. 왜냐면 맞춰 잡으려고 일부러 타자들을 그래 칠 테면 쳐봐라 하고 던지는데, 그래 쳐, 그래서 땅볼 유도해서 잡을 거야 했는데 땅볼이 안 돼. 뻗어나가. 그래서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볼형 투수들은. 그래서 네, 오늘 또 이제 어서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기록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투볼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만약에 그 어차피 퍼펙트 게임은 깨졌으니까, 그래 노히터 게임이라도 할 거면 차라리 노히터면 사실 볼넷을 줘도 돼요. 볼넷을 줘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볼넷을 안 내주고 억지로 승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 테일러였나? 그래서 크리스 테일러가 결국은 안타를 쳤잖아요. 안타를 쳐서 노히터가 9회 초 투아웃에서 노히터가 깨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기립박수하고. 그리고 원래 그 선수가 원래 그 전까지의 투구수, 최대 그 투구수가 111구였어요. 111구였는데 그날만 134구를 던진 거예요. 134구를 던졌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던졌으니까 바로 바꿔야죠. 보통 평소 투구수하고 비슷하면 냅두는데, 평소 투구수보다 많으면요, 그러면 투수를 무조건 바꿔요. 대기로 깨졌을 그 타이밍에. 그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어도 맞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바꿨어요. 이거 어딜로 됐지? 잠깐만.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 슉! 이렇게. 뽑아서 하면 되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노이터가 깨졌어요. 노이터가 깨져가지고, 이제 책임주자를 남겨놓고 그 자리를 내려갔는데, 책임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간 다음에, 그, 뭐시냐. 그 다음에 다음 투수가 그 책임주자를 실점을 한 거야. 근데 그러면 두 번째 투수의 실점이 아니고 앞 투수의 실점인 거 아시죠? 앞 투수 실점이에요. 그 책임주자가, 그 책임주자가 들어오면 그앞 선수의, 그 책임주자에 남겨놓은 그앞 선수의 실점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구원 투수들이 단순히 그 구원 투수들이 자기의 그 평균 자책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투수들은 선발 투수하고 다른 게그 구원, 네, 꼬부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구원 투수들은 그 보통 그 갑작스럽게 그 교체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짧게 짧게 던지는 투수들은 보통 그 선행주자가 있을 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셋업맨들이나 미들 릴리프 있어요. 원포인트 릴리프 이런 선수들은 앞에 주자가 있을 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무리 투수들은 엔간하면 이닝이 시작할 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행주자를 결국 실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투수한테는 세이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투수한테 세이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원래 그 세이브 성립 요건은 그 남은 아웃카운트를 계산을 했을 때, 뭐냐, 예를 들어서 노아웃이면, 노아웃이면 3점차가 세이브 상황이고요. 노아웃이면 3점차, 그리고 원아웃이면 2점, 원아웃이면 2점차, 그리고 투아웃이면 1점차가 세이브 상황이에요. 그때 그렇게 세이브 상황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4점 차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투수한테는 세이브는 안 줬어요. 세이브 안 줬는데, 그래서 그 뭐냐, 그 책임주자 때문에 결국 실점까지 떠안았잖아. 뭔가 좀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임주자가 실점한 것 때문에 결국 그 8과 3분의 2이닝 1실점 승리를 했어요. 1실점 승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뭐냐, 조금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세이브는 안 나오고, 어쨌든 노이터 게임은 실패했지만 노이터 게임도 완봉도 실패하고, 결국은 그냥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에 만족을 했어요. 거의 노히터에 가까운 투구를 펼쳐서, 그래서 이제 뉴컴이 주목을 받았어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300번째 노히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노히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 노이타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그 노이타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 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노이타는 안 나왔어요. 노이타는 안 나왔는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노이타는 안 됐지만 그리고 일단 134구를 던졌기 때문에 수훈 선수는 됐는데 다음 경기는 왠지 좀 보통 선발 투수가 사유시잖아요. 한 근데 선수 보호를 위해서 한 하루 정도 휴식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유 쉴거 그냥 중간에 누구 한 명을 더 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5일 쉬든가 아니면 중간에 휴식이 있으면 그냥 5선발도 등판하고 그냥 나머지 다 5일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글쎄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노히터 상황에서 투수가 바뀌지 않아요. 아니 투수가 바뀌어요. 노히터 상황인데 투수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투수가 그 경기를 끝까지 몰까 할것 같을 때 그냥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노히터 게임은요. 혼자서 하는 노히터 게임이 있고요. 투수들이 이어 던지면서 합작으로 하는 노히터 게임이 있어요. 합작 노히터 게임도 노히터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불펜 야구가 좀 많으니까. 참고로 KBO 리그는 합작 노히터가 딱한번 했어요. LG 트윈스가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경기를 봤었는데 합작 노히터를 하더라고. 제가 그 경기를 그때는 이제 스포츠 방송 안할 때인데 합작 노이터를 하더라고요. 합작 노이터를 하고 합작 노이터를 하고 그 뭐냐 합작 노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합작 노이터 중에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예전에요 그 베이브루스가 그 투수도 했던 거 알죠?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는 투수도 했었는데 이제 양키스에서는 거의 타자로만 뛰었죠. 타자로만 뛰었는데 이제 그 베이브루스가요 레드삭스 선발 투수 시절 때요, 공을, 물론, 베이브루스는 레드삭스 시절에도 정말 잘 던졌어요. 잘 던지는 투수였어요. 그런데, 진짜 잘 던지는 투수였는데, 어느 날, 당연히 왼손 투수였죠. 그날 선발로 등판해가지고 공을 4개만 던지고 퇴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브루스가 왜공 4개만 던지고 퇴장을 당했냐면 첫 타자 1번 타자한테 그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어요.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베이브루스 생각에는 아니다. 공 4개 중에 2개는 스트라이크였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심판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한테 공 4개 중에 2개는 스트라이크 아니었냐 하면서 따졌는데 그 스트라이크 존 판정이 사실 그거는 VAR 해도 번복이 안 되잖아요. 그 비디오 판독을 해도 번복되지 않는 판정이 스트라이크 존 판정이거든요. 사실 야구에서의 그 비디오 판독 그 분석 그 비디오 판독
하는 그 경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야구에서는 타구가 홈런이냐 아니냐, 그리고 파울이냐 인플레이냐, 그리고 그 이제 주자들이 그 하는 상황 그 수비수들이 공을 잡는 과정, 아웃이냐 아니냐, 놓쳤냐, 그리고 야수하고 주자의 그 승부에서 세이프냐 아웃이냐, 주루 플레이에서 그런 걸 판정할 때 쓰는 게 비디오 판독이지, 그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타자 루킹 상황에서의 그 스트라이크 존 판정은 절대 안 보고요. 단 타자가 그 체크스윙 할 때가 있어요. 타자가 체크스윙 할때 배트가 반 이상 돌아갔느냐. 응? 그러니까 손목이 한 여기까지 한 이렇게 반대로 조금 돌아갔느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거든요. 그 상황까지 가는 그때는 비디오 판독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 타자가 배트가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의 판단은 오른손 타자의 경우에는 1루심이 판단을 하고 왼손 타자의 경우는 3루심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임시로 판단을 해요. 그때 임시로 판단을 하는데, 근데 베이브루스는 그걸 따졌어요. 그리고 그걸 따졌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날 루스는 0이닝 1볼넷 퇴장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드삭스는 그날 그 퇴장을 당했어요. 그 베이브루스가 공 4개만 던지고 퇴장을 당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투수를 급하게 올렸어. 근데 놀랐던 거는요, 그 다음 투수가 베이브루스가 그공 4개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던져놓고 그 퇴장당했던 그 주자를 일단은 1회에 잡았고요. 주자도 잡고, 그 나머지 26명을 출루를 안 시키고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합작 노히터 게임이 된 거예요. 보통 선발 투수가 길게 던져야 되는데, 선발 투수는 공 4개 던지고 퇴장당하고, 네, 뉴다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작 두 번째 투수가 당한 거지. 그래서 그날 합작 노히터가 그렇게 완성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고, 노히터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일본인 선수 그 다르비슈 있잖아요. 다르비슈가 그 토미존 서저리를 2015년에 토미존 받았죠. 그 2015년에 토미존 서지 받았는데, 2014년인가? 어쨌든 그때 다르비슈가 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그 경기에서 노히터를 도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6회까지 그때 다르비슈가 퍼펙트였어요. 6회까지 다르비슈가 퍼펙트였는데, 7회에 그 데이비드 오티즈한테 타구를 맞은 게그 야수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그 타구를 아웃을 못 잡은 거예요. 아웃을 못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 일단 퍼펙트는 깨졌는데, 응? 퍼펙트는 깨졌지만 이거를 안타로 기록할 것이냐,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 약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기에서는 그 실책으로 기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책으로 퍼펙트가 깨졌고, 어쨌든 퍼펙트는 그 깨졌던 상황이었고, 어차피 퍼펙트 깨졌, 근데 그때는 실책으로 기록이 됐었으니까 노히터 기록은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노히터 기록은 이어가고 있었는데,
9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에서 또 데이비드 오티즈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오티즈는 이번에는 제대로 안타를 쳤어요. 제대로 안타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노히터가 깨진 거예요. 거기서 노히터가 깨졌는데 이제 나중에 오티즈는 그 당시 7회에 실책으로 기록됐던 거에 대해서 기록 정정을 요청을 해요. 오티즈가 그 기록원한테 어이 내 안타 돌려줘 해가지고 기록 정정을 요청한 결과 그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결국 그날 다르비시는 그날 다르비슈는 이제 8과 3분의 2이닝 2피 안타가 됐죠. 그래서 판정이 안타로 바뀌었어요. 안타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근데 아마 그 오티즈도 제가 보기에는 오티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경기가 만약에 진짜 그 9회 오티즈가 안타를 안 때렸으면 안타를 안 때리고 그대로 아웃이 됐었으면 오티즈가 과연 노히터 게임 그 기록된 거를 기록 정정을 요청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어차피 노히터 깨진 거 그냥 그 앞에 있었던 그 타구도 어떻게 다시 정정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뭐냐 기록 정정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노히터 깨진 거다그 어차피 노히터 깨졌는데 그냥 오티즈한테 안타 하나 더 주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잠깐만요. 아, 여기가 좀 터진 거였구나. 헐. 이거 어쩌니? 이거 터진 거 어떻게 좀 꼬맬 수 없나? 나중에 좀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아니면 나중에 이거 좀 제품 바꾸든가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기록이 깨지면서 그때 다르비슈는 그랬던 적 있고요. 류현진 선수도 2014년에요. 한번 퍼펙트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때 류현진 선수가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7회까지 퍼펙트를 하고 있었는데 8회에 첫 타자한테 안타 맞고 퍼펙트가 깨졌거든요. 퍼펙트가 깨져서 그때 이제 퍼펙트 깨지고 근데 그때 류현진 선수는 한 3실점인가 더 하고 내려왔어요. 8회를 못 끝내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기록을 의식하다가 딱그 대기록이 깨지죠? 그러면 사실 근데 바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뭔가 대기록이 집중을 한다고 투수가 굉장히 자기의 한계 투구수를 넘어갈 수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계 투구수를 넘어간 상황에서 그런 대기록이 깨지면 보통 그럴 때는 바꾸죠. 보통 그럴 때는 바꿔주고 보통 그럴 땐 바꿔줘요. 그럴 땐 바꿔주고 이제 근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8회에 퍼펙트가 깨졌을 때 그때는 아마 한계 투구수까지는 아마 안 갔었나 봐요. 한 개에 갈락 말락 해가지고 그때 퍼펙트가 깨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돈 매팅니 감독이었으니까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때 류현진 선수는 퍼펙트가 깨졌을 때 그때서야 불펜에서 몸을 풀기 시작해요. 사실 그래요. 보통 대기록 이런 거 하고 있을 때는요. 불펜에서 몸을 안 풀어주는 게 예의예요. 그 투수가 막 노히터 게임 막 이런 거 도전하고 있을 때는 그한 6회인가 7회인가부터는요. 그 노히터 게임 도전하는 그 투수 옆에 가서 앉아서 야 잘해 잘하고 있어 뭐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그게 말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래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그때 한번 그걸 느꼈대요. 어쩐지 그날따라 한6그 원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막그 후안 유리배도 그렇고 야시에 푸이그도 그렇고 막 동료들이 막 계속 그 장난 걸려고 막 왔었잖아요. 막 장난 걸려고 막 왔었는데 그날 따라서 류현진 선수가 한 6회쯤 되니까 물론 그날 자기가 선발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유난히 동료들이 자기 옆에 안 앉았대요. 말도 안 걸었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문율인 거야. 불문율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퍼펙트 깨지고 나서 퍼펙트가 깨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야, 니 오늘 수고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게 불문율이래. 그래서 경기 후반은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뭐시냐 어쨌든 대기록을 실패를 했어요. 대기록을 실패했고 그 이제 그때서야 막 이제 동료들하고 뭐 수다도 떨고 뭐 그랬다는데 뭐 그래요. 하여간 뭐 그렇게 된 건데 하여간 뭐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런 대기록이 근데 오히려 그런 대기록에 너무 집착을 했다가 커리어를 일찍 끝낸 선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산타나가 뉴욕 매츠로 이적을 하고 나서요. 그 전까지 론 가드나이어 그전 감독이 그렇게 신경을 써줬던 그런 투구수 관리 그런 게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산타나는 결국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산타나가 어깨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어요. 어깨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해가지고 어깨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해서 그때 노히터를 했을 때 134구였거든요. 134구 노히터를 하는데 그날 너무 많은 것을 불태운 거예요. 볼넷이 8개나 됐는데 노히터를 할 때까지 그냥 감독이 냅둔 거야. 볼넷이 8개지만 노히터라고. 노히터라고 냅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산타나는 그 이후 어깨가 아작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못했죠. 물론 2014년에 윤석민 선수가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 트리플A 있을 때 있잖아요. 노포크 타이즈. 그때 잠깐 요한 산타나가 복귀를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부상을 이기질 못하고 결국 복귀를 포기를 했죠. 결국 복귀를 포기를 하고, 예. 이제 야구계를 떠난 것 같아. 하여간 뭐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랬던 일이 있어서 사실 그런 대기록 의식한다고 너무 많은 것을 불태우면 그게 아이고 그게
결국 선수 자체 생명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선수 생명 갉아먹는 일인데,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노히터에 대해서는. 노히터를 굳이 억지로 의식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러니까, 기록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선수 건강이 중요한 거냐? 그거는, 사실, 물론 투수 교체에 대한 그런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건데, 감독이, 그래.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기록 도전하게 해주자. 하면 기록 도전하는 거고요. 아니다. 오늘, 야구는 오늘 하나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더 중요하다. 하면, 되게 그러면 선수가 노히터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그 투수로 과감히 내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네요? 그 투수를 과감히 내리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요. 그럴 땐 과감히 내려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게 합작 노히터 게임이 있죠. 합작 노히터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수를 내렸을 때. 그럴 때 합작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글쎄요. 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걸까요? 하여간.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요, 그 이전에 마지막 노히터 게임이 그 1994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 1994년? 한국, 그, 현지 시각으로 4월 9일이었고, 한국 시각으로 4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지막 노히터 게임이 있던 날이 어떤 경기였냐면요. 바로 박찬호 씨가 데뷔전한 날이에요. 그 경기가 박찬호 씨의 데뷔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찬호 씨가 다저스에 입단을 했을 때 그때 데런 드라이포드하고 박찬호 씨가 마이너리그를 안 거치고 메이저리그를 직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대 17번째 사례로 메이저리그 직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박찬호 씨는 선발 로테이션은 아니었고, 구원투수로 그, 처음에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데뷔전을 했는데, 물론 그때 처음엔 못했죠. 왜안 나올까요? 하여간 그래서, 그럴 거면 알림을 받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그때 이제 박찬호 씨가 그날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지막 노히터 경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를 뭐 한번 두 경기를 등판했는데 4이닝 6탈삼진 6실점을 했어요. 삼진은 잘 잡는데 실점을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수뇌부가 결정을 내려요. 팍! 아니, 헤이, 첸호! 너, 마이너 가서 수련 좀더 하고 와. 그래가지고, 더블 A로 내려요. 그래서, 그때 박찬호 씨가 1994년에 더블 A는 끝내고, 한 이제 여름쯤에 트리플 A로 올라갔다가 왜냐면 박찬호 씨는 40인 보호 선수에는 포함이 돼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선발 수업 좀 하고 올라와라 했는데 원래는 그 확장 로스터에 그 포함이 됐는데 한번 던져보게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1994년은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바람에 시즌이 일찍 끝나버리고 월드 시리즈가 안 열렸어요. 아니요, 야구 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박찬호 씨는 1995년 후반기 때 확장 로스터 때 그때 다시 올라왔죠. 하여간, 그랬었는데, 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지막 노히터는 1994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1990년대 후반에요. 그 투타가 굉장히 강했던 팀이에요. 왜냐면 브레이브스가 그때 한 14년인가 15년인가를 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를 연속으로 계속 우승을 했거든요. 아니 뭐 그때그때 달라요. 인원수는 오늘은 뭐 굳이 많이 끌어들일 거 의식 안 하고 그런 방송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1990년대 후반에 진짜 리그 최강의 원투쓰리 펀치가 있었거든요. 진짜 리그 최강을 넘어가지고 진짜 한 시대 최고의 그 원투쓰리 펀치가 있었어요. 그레그 매덕스, 톰 글래빈, 존 스몰츠 이 원투쓰리가 있었는데 매덕스하고 글래빈은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이었고요. 스몰츠는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 진짜 파워에 있어서는 스몰츠가 제일 셌었는데, 그리고 이세 명의 선수가 모두 사이 영상을 받았어요. 원투쓰리 펀치로 활동을 하면서 이세명 모두 사이 영상을 받았던 그 시대고요. 아마 거의 1997년? 그때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페드로가 받았어요. 그땐 페드로가 받았고, 아마 그때 매덕스가 4번인가 5번인가 받았고, 매덕스는 연속으로 받았어요. 매덕스는 연속으로 받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글래빈도 받고, 그, 스몰츠가 1996년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된 게, 일단은 최강의 원투쓰리 펀치였어요. 일단은 컵스는, 아니, 일단 매덕스는 애틀랜타 출신이 아니에요. 그 그레그 매덕스는 원래 고향 팀은, 그러니까 고향은 아니고 원래 데뷔했던 팀은 시카고 컵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구로서의 그런 고향 팀은 컵스예요. 매덕스는 시카고 컵스 출신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FA 자격을 따서 그때 이적을 한 팀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불꽃 같은 활약을 하고 다시 또 FA 자격을 얻었을 때그 다음에 이제 매덕스가 이제 고향 팀인 컵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향 팀 컵스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매덕스가 그냥 한 팀에서 쭉그잘 뛰던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2006년에요. 이제 컵스가 염수의 저주를 그때 열심히 못 풀고 있었을 때잖아요. 계속 그 꼴찌권, 하위권에 있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수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 그 여름에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그때 매덕스가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그해 매덕스가 FA에 나왔거든요. 유럽은 그쵸. 그래서 매덕스가 FA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매덕스를 영입한 팀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매덕스를 영입한 이유는 그때 박찬호 씨가 FA 돼서 파드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찬호 씨하고 재계약을 해도 됐을 텐데 그 파드리스는 박찬호 대신 매덕스를 선택한 거야. 똑같은 베테랑 투수 중에. 그러니까 박찬호 씨를 하고 계약을 해도 됐었고 그냥 매덕스하고 계약을 해도 됐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잖아요. 박찬호 씨가 이제 몸값이 그때 팍 떨어질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그때 매덕스를 파드리스를 영입을 했고, 근데 이제 2007년에 근데 파드리스가 그때 좀또 잘했어요.
2006년까지 파드리스가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했었는데 2007년에도 와일드카드를 그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덕스가 2선 매덕스가 아마 3선발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1선발이 제이크 피비, 2선발이 크리스요. 그리고 3선발이 매덕스였는데 그리고 그때 박찬호 씨도 그때는 2선발이었죠. 그땐 크리스 형이 3선발이었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때 2007년이 PB가 그때 사이영상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그땐 그 타이브레이커 게임까지 가가지고 졌거든요. 파드리스가 타이브레이커까지 가서 졌는데 그때 한번 메덕스가 좀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이 그 메덕스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그때 결국 파드리스가 이제 선수들을 다 이제 갈아치워요. 그때가 아마 그 백차승 선수가 있었을 때야. 백차승이 있었을 때인데 하여간 그때 이제 트레이드 마감시할 때 매덕스가 다시 다저스를 가요. 그래서 매덕스는 결국 그 마지막 은퇴는 다저스에서예요. 2008년에 이제 박찬호씨하고 걔도 몇 달이나마 같은 팀에서 뛰어본거야. 그리고 매덕스는 이제 2008년은 근데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못 들어갔어요. 박찬호씨는 그때 매덕스의 영입으로 그 선발진에서 밀려서 다시 불펜을 갔거든요. 하지만 박찬호씨는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불펜액을. 근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그 로스터에 포함이 됐었는데 매덕스는 선발이 아니면 그 던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저스가 결국 매덕스는 포스트 시즌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매덕스는 은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탐 글래빈은 그러니까 매덕스랑 글래빈 두 선수는 이제 브레이브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다음에 근데 글래빈은 이제 브레이브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어요. 하지만 FA가 된 다음에 매츠로 갔거든요. 매츠에서 몇 년 더 보내다가 이제 말년에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은퇴하려고 말년에 은퇴하려고 다시 왔어요. 다시 은퇴하려고 와서 거기서 더 하고 은퇴를 했어요. 300승 넘기고. 더 하고 은퇴했고요. 글래비는 계속 그 돌아와서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존 스몰츠하고 매덕스는 원래 그 브레이브스의 데뷔 팀이 아니에요. 스몰츠는 트레이드로 온 거고요. 트레이드로 왔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이 1-2-3 조합으로 그땐 이제 스몰츠도 사이영상 한번 받고 근데 스몰츠는 그 사이영상 한번 받은 다음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이제 한 부상 회복기 빼면 마무리 투수로 한 3년 뛰죠. 마무리로 3년 뛰면서 154세이브를 해버려요. 154세이브 해버리고 그리고 2005년 선발로 복귀하죠. 선발로 복귀를 하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의 이 세 명의 투수가 노히터 게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이터 게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두 선수가. 일단 노이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쵸. 노이터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세명 다. 왜냐면, 매덕스하고 글래비는 원래 좀 맞춰 잡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맞춰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맞춰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 좀 이제, 뭐냐. 맞춰 잡는 스타일들은 노이터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아, 물론 마크 벌리는 노이터 한 번, 퍼펙트 한 번, 총두 번의 노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노이터 같은 경우도요, 원래 볼넷을 한명 내보냈어요. 근데 걔도 견제로 잡아버렸어요. 마크 벌리는, 그러니까 그건 제구력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노이터를 한번 기록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노이터 마크 벌리는 진짜 그런 느린 공으로도 퍼펙트 게임을 했다는 거. 그런 비슷한 유형의 퍼펙트 게임을 한 선수가 케니 로저스가 있죠. 1994년. 그때 퍼펙트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참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양키스가 그때 데이비드 웨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웨이스는 약간 파문이 있죠. 퍼펙트 게임을 하긴 했는데 퍼펙트 게임 하고 나서 웨이스가 인터뷰를 한 게요. 아, 사실 저 전날 밤에 술 왕창 마셨어요. 술 먹고 퍼펙트 했다는 거. 웨이스가 술 먹고 퍼펙트를 해버려 가지고, 하여간. 근데 참 대단해요. 술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퍼펙트를 할 수가 있지? 그 술도 다안 깼어. 그러니까 숙취 상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숙취. 숙취 투구인데 퍼펙트를 해버린 그 웰스였고요. 숙취해서 퍼펙트 해버렸고. 근데 사실 스포츠 선수는 경기 전에 음주를 하면 안 돼요. 숙취 상태에서 퍼펙트를 했고, 숙취 상태에서 퍼펙트 성공하고, 그때가 뭐였냐. 숙취 상태에서 퍼펙트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퍼펙트가 아니야, 펠릭스 에르난데스. 그 선수는 삼진 많이 잡는 투수고, 그 로이 할라데이도 삼진 많이 잡는 투수인데, 근데 할라데이는 그 매덕스만큼 제구력이 좋진 않은데, 할라데이는 이닝을 겁나 많이 던지는 투수였어요. 그래서 이닝 많이 던졌을 때 사이영 두번 받았고요. 그때 사이영 두번 받았죠, 할라데이는. 그때 사이영 두번 받고, 근데 할라데이도 할라데이는 그때 2010년에 퍼펙트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해 통산 포스트시즌 첫 경기인데, 그첫 경기에서 노이터 게임을 해버리죠.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노이터 했던 것도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포스트 시즌 노이터.
근데 그 2010년 포스트 시즌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때 완전히 선발 투수들이 완전 괴물이었던 게요. 할라데이는 포스트 시즌, 통산 첫 포스트 시즌에서 노히터 게임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2008년, 2009년 사이 영을 받았던 팀 린스컴은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14K 완봉승을 해버려. 삼진 14개 잡고 완봉승했어요. 하여간 둘다 미쳤어, 그날. 그래서, 할라데이는 노히터, 린스컴은 14K. 그때까진 린스컴이 잘했거든. 린스컴의 전성기는 2008, 2009, 2010. 그렇게 3년이에요. 그랬었는데. 하여간, 린스컴 그래서 완봉승을 했고. 하여간, 그렇게 임팩트 있는 시즌에.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린스컴도 노히터 게임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히터 게임하고 좀 인연이 있는 투수가 있고 없는 투수가 있어요. 스몰츠도 구위만 봤으면 스몰츠는 노히터 한번 했겠네 싶었는데 스몰츠도 노히터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스몰츠는 중간에 토미존 서저리 받느라고 이제 중간에 선발을 한몇 년을 쉬었어요. 몇 년을 선발을 쉬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노히터를 일단 하려면 선발을 등판해야 되는 선발 등판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200승 겨우 했잖아요. 150 세이브 하느라. 스몰츠는 그랬고요. 뭐 일단 그랬어요. 그렇게 좀 되게 그런 인연 없는 투수들 있어요. 아시아 투수들 중에 노히터 게임을 한 선수는 이제 히데오 노모밖에 없는데 노모 같은 경우는 양대리그 노히터 게임이에요. 그 다저스 시절에 한번 했고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에 한번 했어요.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때 상대팀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저스 시절에 노모가 그 노히터를 했던 장소가 쿠어스 필드예요. 그래서 그 임팩트가 커요. 쿠어스 필드에서 노히터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임팩트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또 임팩트가 엄청나게 컸던 아시아 선수 경기가 김선우 해설위원. 김선우 해설위원은 메이저리그에서 딱한번 완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완투가 쿠어스 필드에서의 완봉승이었죠. 그때가 쿠어스 필드 완봉승이었고 사실 김선우 해설위원이 메이저리그 해설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 쿠어스 필드 완봉승이에요. 물론 KBO 리그 해설할 수도 있었겠지만 메이저리그 해설을 하게 됐죠. 김선우 해설도 그렇고 최이섭 해설도 그렇고 최이섭 해설은 올스타 게임 홈런 더비도 나가봤었기 때문에 최이섭 해설위원은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냐면 그 서재응 해설위원이 메이저리그에서 아니 서재응 코치가 그 메이저리그 한번 완투를 한적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인데 매치 시절에 2005년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서재응 코치가 그 2005년 딱한번 그때 200이닝을 넘게 던졌거든요. 그때 한 번이 그 마이너리그를 포함해서 200이닝을 넘었는데 그때 카디널스하고 그때 제이슨 마키스하고 선발 대결을 했어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스라엘 대표 나왔던 그 제이슨 마키스. 그 제이슨 마키스하고 그 선발 대결을 했는데 그때 마키스가
승리 투수였는지는 제가 기억은 없고 서재은 코치가 완투패였던 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원정 경기였으니까 8이닝 3실점이었거든요. 근데 완투패를 했고요. 그렇게 한번 했고. 그 박찬호 씨는 총 10번의 완투가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그 중에 완투패가 한번 있었고 완봉승이 3번 있었어요. 완봉승 3번이 이제 2000년에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한번, 2001년에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한번, 그리고 2006년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상대로 그때 3타수 4만 타석에서는 3타수 4만타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운드에서는 6이닝 8탈삼진 6실점인가 했을 에 0실 무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강호 콜드로 경기가 빨리 끝나면서 이제 그때 완봉승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가서 완투패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가서 완투패 한 적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한화이글스에서 5이닝 무승부 완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날도 아마 비가 와서 경기가 일찍 끝나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그 박찬호 씨가 그때 완투를 했죠. KBO 리그에서도 결국 완투는 한번 했어. 한 번은 완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는 박찬호, 서재은, 김선호 이세명 이외에는 완투를 한 투수가 류현진 선수밖에 없어요. 류현진 선수도 2013년에 두번 했죠. 한 번은 에인저스 상대로 완봉승 했고 한 번은 그 디백스 상대로 원정에서 완투패 8이닝 2실점 완투패였을 거예요. 근데 그 완투패도 경기 초반에 2실점 한 이후 계속 연속 범타 처리했는데 완투패 당한 거야. 그랬는데 완투패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졌고요. 잠깐만요. 그냥 그래서 완투패를 당했고,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2004년부터는 그 완투가 없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네명 이외에 한국인 선수의 그 완투 기록은 없고 한국인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서 노히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KBO 리그는 퍼펙트 게임은 없죠. 근데 약간 저는 몰라, 요즘 시대의 야구에서 노히터가 사실 잘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메이저리가 299번의 노히터가 나왔는데, 솔직히 앞으로 더잘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합작 노히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투수 분업이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그런 선발 투수들의 완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로이 할라데이가 완투가 꽤 많았던 투수였고, 할라데이하고 크리스 카펜터.
그 둘이 완투가 좀 많았던 그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요즘 세대로 와서 그나마 완투가 좀 많았던 선수가 저스틴 벌랜더하고 크레이튼 커쇼예요. 벌랜더하고 커쇼가 그나마 좀 완투가 좀 많았어요. 슈워저는 잘 모르겠어요. 맥스 슈워저가 조금 간당간당할 거예요. 대신에 슈워저는, 그러니까 슈워저도, 그러니까 벌랜더도 노히터를 한 적이 있고요. 커쇼도 노히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슈워저도 노히터를 한 적이 있어요. 슈워저는 20K도 했죠. 슈워저는 20K 경기를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커쇼는 300K 시즌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임팩트 있는 투수들인데, 과연 그 선수들이 명전을 갈수 있을지는 좀더 뛰어봐야 알죠. 일단은 벌랜더도 그렇고 커쇼도 그렇고 슈어저도 그렇고 뭔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건덕지급 임팩트는 하나씩 있어요. 다 임팩트는 하나씩 다 있어. 임팩트는 다 있는데 뭐 글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그냥 노이터 게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어요. 아 참고로 그래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턴업필드에서는 그 턴업필드에서 노이터를 달성한 브레이브스 투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 원정 경기에서도 달성한 사례가 없고요. 그 그러니까 턴업필드 시대에 브레이브스의 그 노히터 게임 달성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 턴업필드에서 노히터 게임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 현재 역대 최고령 퍼펙트 게임이 랜디 존슨이 갖고 있는 기록이거든요. 2004년에 세운 기록인데 그때 아마 이미 그때 40대였는데 이미 그때 40대에 퍼펙트 게임을 했는데 참고로 그때 존슨은 애리조나 디백스 출신이었고 그때 턴업필드 원정 와서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날 아마 통산 4000K를 넘었을 거예요. 통산 4000K 그날 넘기고 그날 동시에 최고령 퍼펙트까지 달성하면서 퍼펙트 달성 순간 포수하고 껴안고 원래 딱그 노히터 달성하는 순간 그 뭐냐 투수하고 포수하고 이제 서로 원래 투수하고 포수 세레모니 먼저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냐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랬었는데 노이터가 깨져버리니까 뉴컴도 몰라 나름 재능 있는 투수인데 안타까워요. 뭐 다음번에 뭐 근데 이게 노히터란 게 아무리 잘하는 투수라도 그런 기회가 오질 않거든요. 크리스 카펜터는 제가 알기로 노히터 게임은 없을 거예요. 카펜터가 2005년에 사이 영상 한번 받았지. 근데 이제 크리스 카펜터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야말로 우승 청부사였죠. 2006년 그리고 2011년 두번 카디널스를 월드 챔피언에 올려놨던 장본인이 카펜터예요. 물론 2006년에 그 카디널스 때는 그때 이제 NLCS에서는 그때는 제프 스판이 워낙에 그 3차전, 7차전에서 홈런까지 포함해서 워낙에 그 뛰어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7차전 때 결승 타점은 야디어 몰리나였죠. 그리고 그때 월드 시리즈에서는 월드 시리즈 MVP는 데이비드 엑스타인이었어요. 엑스타인이었고,
그때 엑스타인이었고, 그 뭐시냐, 2011년 때그 타격에서의 MVP가 데이비드 프리즈였잖아요. 그때 프리즈가 있었고, 그때 카펜터는 진짜 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디비전 시리즈 5차전 1대0 완봉승, 그리고 뭐냐, NLCS에서 그때 한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 나왔나? 아, 그때 한 경기 나왔다. CS 3차전 때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경기 나왔고, 맞나? 한 경기 한 경기 나왔다. 3차전. 3차전인가 4차전인가 한 경기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3차전일 거야. 보통 3차전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월드 시리즈 1차전, 5차전, 7차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1차전하고 5차전까지는 정상적인 간격이었는데, 근데 카펜터가 3일 휴식 등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근데 그때 5차전 끝나고 원래 정상적인 간격이면 이틀밖에 안 쉬어요. 7차전 나오려면. 2014년에 메디슨 범가너가 그랬거든요. 그때 범가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NLDS 3차전, 그리고 NLCS 1차전, 5차전, 그리고 월드시리즈 1차전, 5차전에서 5차전 완봉승을 한 다음에 이틀만 쉬고 7차전 나와서 5이닝 세이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5이닝 세이브를 했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범가너는 진짜 범가너였는데, 그때 범가너가 그런 활약을 했었고, 근데 범가너는 젊잖아요. 근데 카펜터는 그때 이미 30대였어. 카펜터가 2011년에 그때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꽤긴 이닝을 던졌어요. 좀 어느 정도 이닝을 던졌고, 원래는 카펜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때 2011년 월드 시리즈가 원래 5차전 한 다음에 하루 쉬고 6차전이잖아요? 근데 원래 6차전 해야 될 날짜에 비가 와가지고 경기가 하루씩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차전 등판한 선수가 하루, 이틀, 사흘, 무려 7차전까지의 시간이 하루 늦춰진 덕분에 5차전 선발 투수가 3일을 쉬고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예요. 3일을 쉬고 올라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겼어요. 포스트 시즌 6경기 선발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카펜터는 그때 어깨, 이제, 혹사를 당했죠. 그래서 카펜터는 정규 시즌에서는 뭔가 그런 노이터 게임의 인연이 없고, 오히려 그냥 포스트 시즌에서 그냥 임팩트 있는 승리를 많이 따냈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터가 선수 실력이 좋다고 노이터를 한번 정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운빨이에요, 노이터 게임은. 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저께 제가 메이저리그 중계 한 경기 틀다가 그 9회 투아웃에서 노이터가 깨진 투수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를 중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이터가 깨져버려가지고 9회 투아웃에서 안타 맞았어요. 네, 그랬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럼 놀란 라이언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놀란 라이언은 아직도 살아있는 인물인데, 그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을 가장 많이 잡은 투수가 있어요. 한 5,700인가 넘었나? 그 라이언이 커리어 시절에 노히터를 네 번이나 했어요. 그거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 아직 선발 발표 안 했을 텐데.
아, 근데 이번에 그 동영상 올린 거 보니까 분명 거기서 요구한 거는 독도 홍보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BJ들이 다들 자기 PR만 했더라고요. 대부분 자기 PR들을, 자기 PR만 해가지고, 그런 원래 원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그런 게그 많은, 그런 동영상들 많더라고요. 뭔가 독도와 관련한 얘기들을 하는 BJ들이 별로 없고, 다 자기 PR하는 거야. 그나마 석호치님은 그나마 울릉도 가서 방송이라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쵸. 독도를 홍보하는 걸 올리라고 돼 있었는데, 한번 그 VOD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석호치님은, 원래 그분은 영남권에 사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쉽게 가지. 원래 그분 그 영남권 BJ예요. 그 석호치님은. 그분은 원래 영남권 BJ여가지고 포항에서 배 타고 갔겠지. 그리고 그 어떤 BJ분 한 분이 자기 제주도에 산다고, 아니 독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마라도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 마라도에서. 하여간 이게 BJ들이 무슨 논술 문제가 나왔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양팡님? 근데 그분은 지켜야 될걸 하나 안 지켰어요. 제출 기한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제출을 원래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뭐냐?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를 그 일요일에 동영상 링크를 일요일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 동영상 링크가 동영상 링크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금요일까지 보냈어야 되는데 그분은 동영상이 일요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단은 제출 기한을 안 지켰어. 그래서 그분 선발되면 약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출 기한이 안 맞아서. 그래서 좀 만약에 그 제가 이번에 선발 떨어지고 그분이 선발되면 저는 그분한테 그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봐주면 안 되죠. 그건 정식으로 제소를 해야지. 그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야죠. 그런 문제는 뭐 운영자님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그 제출 기한,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독도 홍보 동영상 컨텐츠가 그 반영 선발 심사 기준이 60%예요. 응? 방송 지표 20%야. 그리고 그 자유야 그 뭐냐 뭐 어디 뭐그 계약 동의서 말고요. 자유 양식으로 써야 되는 계획서가 있어요. 그게 20%고. 동영상 제작이 60%인데? 그분도 자기 PR밖에 안 했는데? 그분도 자기 PR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독도 새우로 라면 끓여 먹은 분이 한분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영상 잘 만든 거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냥 마라도에서 한 바퀴 삥돈 거밖에 없어요. 독도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요, 마라도는. 마라도는 독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뭐 하게. 그러니까,
굳이 마라도에서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독도를 홍보를 하라고 시켰는데 다들 왜 자기 피할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왜 굳이 마라도 연관이 없는데 굳이 그걸 마라도하고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했냐 이거지. 자기가 왜 제주도에서 하는 게 그게 있어 뭐가 중요한데. 전혀 안 중요하잖아요. 왜 BJ들이 독도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홍보를 해? 의도가 안 맞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동영상들을 제가 한 번씩 다 봤거든요. 그 지원한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 동영상 한 번씩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쓸데없는 자기 PR 올린 BJ들이 선발이 되면 저는 그거는 메일로 이의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째서? 응? 관련된 컨텐츠 방송을 했었냐고요. 응. 공부를 많이 한 거하고 그걸로 컨텐츠로 방송을 한 거하고는 다른 거지. 하여간 좀 분명 심사하는 쪽에서 원하는 내용은 독도를 홍보를 하는 건데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요리하는 분이 한분 있었는데 그 요리하는 분은 아니 독도에서 난 걸로 요리를 했다고 쳐. 근데 그게 독도에서 그 낚을 수 있는 해산물인 건 알겠는데 독도를 홍보한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석호치님은 좀 봐줄 수 있어. 그분은 울릉도 가가지고 그분은 안용복기념관하고 독도 박물관을 갔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정. 그분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PR로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들은. 그래서 진짜 그거 그 사람 지원했던 거야? 잠깐만요. 저 방송국 좀 한번 갔다 올게요. 그 사람. 여기서 검색하면 되겠지? 독도. 그러니까 이게요. 그 VOD 일반 VOD로만 보셔야 돼요. 지금 홍기택님도 일단은 30일 새벽에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도 제출 기한을 안 지킨 거고요. 일단 양팡님도 제출 기한 안 지켰고요. 그리고 김톰슨님은요, 지원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뭐냐 잠깐만요. 야, 스톱해봐. 댓글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구나. 어쨌든 그분은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요. 독도를 관련해서 제대로 홍보했다는 영상, 느낌이 드는 영상이 다른 사람들의 영상에서는 없어요, 딱히. 그나마 석호치님만 안용복기념관하고 독도박물관 간 거.
근데 사실 그분은 이제 영남권에 사니까 그나마 그쪽을 좀 그나마 좀 약간 가깝게 갈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거안 봤어요? 응? 내거 방송국에 올렸는지가 언젠데 내거안 봤어요? 나는 독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런 진짜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지. 수호님은 전혀 그건 그 사람은 자기 PR밖에 안 했잖아. 그 사람은 자기 PR밖에 안 했어요. 자기 PR을 하라고 하는 동영상은 아니에요. 비슷하기는, 그렇게, 구도도 이상하게, 구도도 제대로 안 잡혔다고 막그 마라도 그 보여주는 것도. 마라도에서 내가 있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나갔겠다. 하여간. 하여간, 이게 사람들이, 그 마지막쯤에 그거는, 그냥 뭐 한마디 하려고, 그냥 뭐 한마디 하려고 한 거지, 배경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좀, 그냥 서울에 있는 섬들 중에, 서울에 있는 섬들 중에, 그, 제일 약간 친환경스러운 섬을 찾아서 찍은 거예요. 밤섬. 그나마 밤섬이 보이게 찍은 거예요. 노들섬하고 선유도는 사람 손이 너무 타서 안 되고, 남이섬 갈 시간이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똑같은 말을 하기에는 너무 뭐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찍은 거고요. 마라도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아요. 몰라,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자기의 그런 계획서 자유양식 그 쓰는 거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독도 관련 방송 몇 차시 몇 차시 몇 차시 그거 있잖아요. 원래 그한 달에 네 번씩 16번 해야 되는 건데 나는 17번 준비돼 있어요. 17번 준비돼 가지고 언제쯤에 뭐할 건지 다 그거 나는 거기에다 다 써서 보냈어요. 뭐할 건지 다 써서 보냈고요. 하여간 그분 동영상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진상처리반님 안 올렸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동영상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양팡님은 그리고 일단은 그 기한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메일을 보냈거든요. 전딱 금요일에 딱 맞춰서 보냈는데 그리고 독도 재단 쪽에서 메일을 토요일에 확인을 했더라고요. 제가 수신 확인 시간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토요일에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다 잘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다 잘랐을 것 같고요. 선발은 독도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발은 독도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하여간, 내가 떨어지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자기 피할 만한 BJ들이 다 뽑혔다. 그러면 저는 이의제기 할 거예요. 뭐, 내가 정지를 먹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의제기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정지될 사유는 아니죠, 솔직히. 정당한 그 공정한 과정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고요. 일단은 진상처리반님은 동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탈락. 여기 VOD에 검색이 안 돼요. 여기 VOD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 그러니까 그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도 관련 컨텐츠가, 그러니까 VOD가 그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분 아이디를 올렸지? 분명히 거기에 선발되는 그 거기 절차를 보면 자기 방송국에 올리라고 돼 있는데 왜? 왜 다른 방송국에 올렸을까요? 왜 다른 방송국에 올렸어? 자기 방송국에 올려야 돼요. 왜냐면 거기 신청서 파일 받아보았으면 알겠지만요. 거기에 BJ 그냥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요. BJ 이름, 본명, 그리고 아프리카 TV 아이디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방송국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기 방송국에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송에 올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방송국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뽑혔을 경우엔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정지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정지 이력이 있으면 안 뽑혀요. 기본 탈락이에요. 그렇구요. 지킬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기간도 안 지키고, 자기 피할만 하고, 참. 독도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분은 아마 먹방 쪽이라서, 그냥 핫동은 됐겠죠. 그분은 핫동은 됐을 거야. 근데 사실 그거잖아. 거기서 나는 재료를 요리를 했을 뿐이지. 그 독도가 뭐 어쨌다고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재료는 재료일 뿐이고. 독도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게 독도와 관련된 박물관을 가려면요, 일단은 울릉도에밖에 없고요, 인간한 데는. 그리고 몰라, 서울에 관련된 박물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갔겠죠. 내가 있으면 진작에 갔겠지. 그래서 나는 그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 하는 거를 되게 총 17번의 그 테마를 짰어요. 그 17번의 그 테마를 짰는데 그왜 17번으로 했냐면요. 그 뭐야, 요즘 서대문구로 옮겼어요? 그 17번의 테마를 짠 이유가 원래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회사가 서대문 그 주제 중에 한 번은 독도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중에 어차피 서포터 주제였으면 한 번은 독도 가면 되잖아. 한 번은 독도 한번 직접 밟아보러 갈 건데, 만약에 그날 독도를 원래 가기로 했던 날그 기상 악화로 인해서 독도를 못 가게 된다. 그러면 만일에 그러니까 울릉도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울릉도도 만약에 배가 안 떠서 못 간다. 울릉도 가는 것도 배가 안 떠서 못 가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한 차씩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한 번을 더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이에요. 만일에 대비한 거예요. 뭐 추가로 더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까지 나는 다 계산을 해서 계획을 짜놨고요. 물론 그 계획은 추석 연휴가 있는 줄을 한주 쉬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면서 그 17번을 한 거예요. 8월부터 11월까지가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중간에 제가 또뭐 다른 그 대회 같은 거 행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 기간에는 안 해요. 그런 거다 빼고도. 그러니까 다른 이미 일정이 짜여 있는 거를 다 빼고도 이미 다그 계획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미 그 예정된 그게 계획서에서 살짝 바꿔놓은 건 있어요. 위의 계획은 추후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서대문구에 독도 체험관 있다고 하면, 근데 일단 8월에는 가면 안 돼요. 8월에는 방학 숙제하러 가는 초딩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못 가요. 방학 숙제하러 초딩들이 엄청나게 갈 거기 때문에. 무슨 라면 영상이요? 유튜브엔 있을 텐데?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아, 그거 쫄병 스낵이요? 그거 안 지워졌어요. 그 소고기 라면 당연히 유튜브에 있고, 쫄병 스낵 그건 당연히 안 지워졌지. 내가 핫동댄 걸왜 지워요? 핫동되면 안 지우지, 당연히. 핫동되면 지우면 안 되죠. 왜냐면 거기서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데. 광고 수익 들어오는 건 내가 왜 지워요? 하여간 그리 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했는데, 참그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지 그 일단은 지켜볼 거예요. 나는 지켜볼 거고, 만약에 조금 약간 굳이 이런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로만 선발이 됐다 하면 이의를 제기를 할 거예요. 그냥 그렇고요. 지금 그것도 있어요. 그 퀴즈컵도 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퀴즈컵이 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내가 알 수가 없고. 하여간 지금 이래저래 심각해요. 이래저래 심란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게 다른 BJ들도 굉장히 이게 준비를 하는데 중압감이 클 거예요. 월 4회
또 관련 방송이 가능한 BJ.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컨텐츠 계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거예요. 비중은 적지만.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꼼꼼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탈락되면 지원금 회수되겠죠. 물론 이 지원금을 받으면 모르겠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규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있으면 완전 짜증 나는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진짜 그런 그거는 약간 좀그 그럴 땐 이제 짜증이 나게 되는 거고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그 맘대로 그렇게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물론 그 방송을 위한 장비 개선에 썼다 하면 그러면 그거는 아마 봐주겠지. 방송 장비 개선을 썼다. 그러니까 방송 장비를 위해서 썼다 하면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지원금은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그치,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리고 만그 활동비로 쓰면 되잖아. 필요한 활동비 쓰면 되니까 그러면 될것 같고, 그게 있어요. 그 만약에 네 명이 선발이 되는데, 그네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한 명은 시상식 때 상금 300을 또 줘요. 감사패하고 시상식 때 300을 또 준대요. 아마 11월까지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우수한 사람 한명 시상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왠지 시상식 때 시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단은 연말에 시상식을 갈 수도 있다는 거. 연말 시상식에 시상식 참가 BJ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메달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고. 네, 그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고, 뭐 모임도 몇번 받고, 그런 사이여가지고 주로 아는 사람들을 추천 채널을 올려놓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들 추천 채널을 올려놓지. 그래서 그 뭐냐, 유경이 누나 채널도 올라가 있고, 민지봉 채널도 올라가 있고. 같이 교육받은 사이니까, 같이 교육받은 사이 채널도 올라가 있고, 당연히 한나님 채널도 올라가 있고. 주로 아는 사람 위주로 추천 채널 올라간 거예요. 아, 그 누나 요즘 그 매일, 거의 매일 그 낮에 증권 관련 그 방송을 해요. 뉴스 언론사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기 방송 켜기가 좀 가끔가다 켜나 봐요. 거의 맨날 그쪽에서 방송을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그쪽으로 약간 리듬이 맞춰져 있고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번 주는 휴가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 방송사에서 계속 그 유튜브를 생중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채팅창을 보면서 방송을 한대요.
어쨌든 방송은 하는 거고, 그 유튜브는 계속 하더라고요. 몰라, 요즘 어떤 영상 올렸는지 내가 다 체크는 못 해봤는데, 요즘 내가 다른 사람 채널 보기가 좀 힘들어서, 하여간 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 실제로 아는 사람들 추천 채널을 올려놓고요. 뭐 그러네요. 어이, 내가 왜 이걸 왜 누르지? BJ 게시판. 갑자기 막 파프리카도 뭐 열질 않나. 아이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아니 사실 제가 아까 그 노이터 게임 관련한 그 얘기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녹화가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풀 영상으로 딱 해서 올리죠 뭐. 지금 여기 녹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 영상으로 한번 딱 끊을게요.